1885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 언더우드와 교육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가 파송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907년 청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과 영적 부흥운동의 흐름이 대조동 천막교회로 이어졌고 성령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해외 선교 역사 60년이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전 세계 5대양 6대 주의 초대형 성회로 성령의 돌풍을 일으켰고 이영훈 목사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성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외 선교 역사 60년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새로운 선교 비전과 함께 오직 은혜로 선교 100년을 향해 더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어 하나님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 운동으로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획되고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전 세계 선교지 곳곳에서 강력한 복음 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선교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복음이 닿지 않은 불모의 땅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지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선교를 통해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선교 제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제시해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인적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전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나누는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인 구원을 이루는 선교는 주를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땅까지 이르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서를 전하고 몸이 아파 병 사람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현지인들과 협력을 이루는 선교는 현지 복음화에 이어 제자화에 주력합니다. 신학교를 세워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한 현지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선교 일꾼으로 세워갑니다. 제자가 된 현지 사역자들이 주체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선교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리더십을 현지 리더와 교인들에게 이양함으로써 자립, 자치, 자전을 넘어 부흥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는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통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다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며 더 큰 부흥을 꿈꿉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부흥의 파도를 타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새로운 선교 100년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의 선교사입니다.